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주소를 보니까 youtube.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유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사이트에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뭐 유튜브 사이트에서 계정 만드는 거가 이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을 적어주시고요. 본인의 성을 적어주시고, 자,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구글 사용자 이름 선택란에 이제 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클릭했을 때 아무런 그 메시지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클릭을 했더니 이미 누가 사용을 했다, 사용 중인 사용자가 있다, 다른 이름을 입력해라 그러면은 여기에 그 적당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데 8자 이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자 이상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생년월일 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거 제건 아니에요. 제가 77년생은 아니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충 날짜와 자,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고, 자, 성별은 지정을 해주시고, 휴대폰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이메일 주소, 자, 요거는 뭐, 보조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계정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계정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면 알려준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메일 주소 중에서 우리 네이버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기본 홈페이지로 적용할 거냐, 이건 체크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저 구글이 시작 페이지로 바뀌면 안 되니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가입 방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요 글씨가 좀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안 문자 새로 받기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새로 고침을 좀 해서 자, 글씨를 좀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찾았으면 자, 이렇게 그 붙여서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꼭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고요. 붙여서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구글이 내 계정 정보를 사용해서 타사 웹사이트 맞춤 설정된 콘텐츠 광고 플러스 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 이거 저기 체크를 풀어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서비스 약관과 개인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자,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다음을 누르면 자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다음 단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설정 완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아이디를 뭐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앞에 어떤 거를 적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이디를 여러 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다 만드신 거고요. 자, 유튜브로 돌아가기 이걸 누르셔서 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로그인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